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빚 70억 원을 모두 갚은 방송인 이상민이 최근 화제입니다. 빚을 갚은 직후 소개팅에 나선 그는 김준호의 주선으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인생 첫 소개팅을 하게 되어 매우 설렜습니다. 하지만 만남 도중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답답해하며 저작권협회에 아직 압류가 걸려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민이 소개팅에서 만난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사랑에 푹 빠진 이상민이 언제 결혼할지, 그리고 소개팅에 나온 12세 연하의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은 여러 방송을 통해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69억 원의 빚을 졌고 이를 17년째 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제로 빚쟁이 콘셉트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공상민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운 우리 새끼 방송에서 제주도로 떠난 이상민은 멤버들에게 올가을에서 겨울에 뉴라이프가 시작된다며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며 생긴 빚을 모두 갚아가던 중 2012년쯤 가족들에게 48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채무도 모두 갚아 총 118억 원을 변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출연료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재산 상태는 어떠한지 궁금해했습니다. 많은 연예인과 방송인이 높은 출연료를 받고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가수 이상민입니다. 그는 그룹 룰라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수 이상민은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빚을 갚겠다는 다짐과 함께 방송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이 방송에서 자신의 빚에 대해 언급한 적이 많아 시청자들은 대부분 그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룰라의 이상민이 진 빚과 그의 방송 출연료는 정확히 얼마일까요? 이상민은 2005년에 부도가 나면서 약 7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7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인이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24시간 일해도 갚기 어려운 돈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채무까지 합쳐 약 48억 원이 더해져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는 데뷔 초부터 재능이 많았습니다. 혼성 그룹 룰라의 멤버로서 리더와 메인 래퍼를 맡았고 작곡, 작사, 프로듀서로서도 활동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 말부터는 제작자로 변신해 상마인드를 설립하고 가수 샤크라, 샵, 컨츄리 꼬꼬 등을 성공시키며 2000년대 초반까지 정상급 프로듀서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엑스라지와 Q의 실패와 함께 김지연의 2집과 백지영 4집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고 결국 사업가로 변신했으나 2005년 11월 부도로 69억 8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상민은 1999년 당시만 해도 잘 나가는 연예인 중 한 명이었으며 가수뿐만 아니라 사업과 프로듀서로도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표곡 날개 잃은 천사처럼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는 식사도 하면서 격투기를 볼 수 있는 레스토랑 김미파이브에 127억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투자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상민을 큰 빚더미에 앉힌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주목받은 사람은 공동 투자자였던 김 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상민은 그를 믿고 따랐지만 김 사장은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상민의 빚 69억 8천만 원 중에서 혼자 20억 원을 횡령하고 도망친 사람이 있었으며 그 일이 벌어진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이상민의 어머니는 방송에서 김 사장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독대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67년 동안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여러 논란에 휘말리며 추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편
이상민은 이혼의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는 2004년에 가수 코코의 멤버 이혜영과 결혼했으나 이듬해인 2005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에는 회사 부도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빚쟁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던 이상민은 현재 6개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굳이 빚에 시달리며 돈이 없다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방송가에서 찾는 곳이 많아 그의 재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돈이 없다고 해도 400켤레의 신발을 모으는 등 컬렉터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의 집도 화려한 편이라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콘셉트라는 시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가난한 척 방송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의 이상민은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채무를 상환해 나갔습니다. 당시 빚을 다 갚지 못한 이유로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들었습니다. 이상민 씨는 채무 1억 원을 갚으려면 총 2억 원을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이상민 씨가 빚을 이용해 이미지를 활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민 씨는 아는 형님 외에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인지 방송계에서 계속 이상민 씨를 기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이상민 씨는 회당 출연료로 7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보통 프로그램당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진행해 프로그램 하나당 약 4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은 트로트의 민족, 미운 우리 새끼, 아는 형님, 아이콘택트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 5개 정도의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인데 프로그램당 출연료가 약 4천만 원이라 5개만 해도 월급이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억 원이 됩니다. 또한 연예인들은 CF 광고도 찍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광고료 수입이 발생합니다. CF 출연료는 방송 출연료보다 훨씬 높습니다. 광고를 한두 개만 찍어도 이상민의 연수입은 30억 원에 근접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워낙 높은 구간이라 실수령액은 반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 기준으로 1년에 약 15억 원을 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6일 미운 우리 새끼 방송에서 김준호는 채무 정리가 거의 끝나가고 생활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이상민에게 지인 중 한 명을 소개하며 소개팅을 추진합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이상민은 상황이 진짜 소개팅으로 흘러가자 평소와 달리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에서 본 장면이 떠오릅니다. 특히 아름다운 소개팅 상대가 등장하자 이상민 씨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물만 마시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상민 씨는 준호가 말하길 이라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방황하는 눈동자로 상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상대가 1985년생 소띠이며 제약회사에 다니는 김 씨라고 소개하자 이상민 씨도 자신이 소띠라고 밝히며 주변에서 저랑 소개팅하는 거 말리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민 씨가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한번 갔다 왔다고 말하자 김유리 씨는 이를 막지 않고 부모님도 잘 다녀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상민 씨는 자신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반대할 것 같은데 좋은 부모님을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개팅녀는 모든 사람이 사연이 있으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이상민 씨가 김유리 씨에게 운동화 사이즈를 물어보자 그녀는 250mm라고 답했습니다. 이상민 씨는 전 여자친구와 같은 사이즈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상을 지켜보던 서장훈과 신동엽은 주제에 대해 화를 내기도 하고 어머니들도 바보가 아니냐며 성토했습니다. 이상민 씨 또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상민 씨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빚이 올해 연말에 끝날 것 같다
저작권협회에는 압류가 걸려 있어 늦으면 내년 초에 다 정리된다. 내가 작사한 곡은 내가 죽어도 사후 70년까지 상속된다며 빚 청산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굳이 왜 저런 말을 하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상민 씨는 갑작스럽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어떤 분과 만나 대화한 지 꽤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개팅이 농담인 줄 알았다고 솔직히 말하며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장훈은 이상민이 진심으로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씨의 답답해하는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그의 공황장애를 걱정했습니다. 이상민 씨는 이전에도 몇몇 프로그램에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더욱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상민 씨는 소개팅 상대에게 너무 아름다우시고 말씀도 멋지세요.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라며 사실 저는 기대 없이 그냥 나왔어요. 내가 무슨 이런 마음이지?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솔직히 겁이 나요. 또 잘못될까봐. 또 잘못되면 정말 끝난 것 같아요. 한번 실패한 경험이 강박감으로 남아있어요. 실수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에요.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상민 씨가 말을 잊지 못하고 답답해하자 소개팅녀는 안쓰러워했습니다. 충분히 멋지고 좋은 분이신데 그렇게 스스로를 억누르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에 이상민 씨는 뭉클하며 감사하다고 말해 모두를 훈훈하게 만들었고 이 장면은 이날 17.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일부를 장식했습니다. 이후 이상민 씨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해 향후 어떤 러브라인이 형성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상민 씨의 소개팅 상대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리는 1985년생으로 39세이며 이상민 씨와는 띠동갑 나이 차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2005년 미스코리아 대구진 출신으로 이경규와 신동엽이 진행한 TVN 연애 예능 프로그램 러브 스위치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보도에 따르면 김유리는 당시 코스메틱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으며 효원 커머스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협업하는 등 커머스 에디터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상민이 김유리 씨에게 호감을 보이자 두 사람의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